기하학적 무늬는 그림이 아닙니다. 해 나오기 전이라 지금이 완전히 장관이 달라졌는데요. 소수민족이 산비탈에 새겨낸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이력서죠. 땅 한 뼘, 물 한 방울조차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. 네, 이곳은 위엔양 TDN이라는 위엔양 지방의 다랑이 논입니다. 이 다랑이 논은 주로 해발 280m에서 1800m 사이에 이제 형성돼 있는데 이곳이 강수량이 풍부한 데다가 이곳을 흐르는 홍허라는 강이 이제 수증기가 증발돼서 안개비가 내려주거든요. 그 수분이 이 다랑이 논에 충분한 그 물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. 그래서 농사란 하늘과 동업이라 했던가요? 마침 봄갈이를 하고 있는 농부 가족을 만났습니다. 니하오 주주. 싱쿨라, 니 싱쿨라. 아.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? 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쳐다보니까 무서워한다고. 이거 이거 하여튼 청민다. 이거 소 하이 청민다. 뭐 나이 비고 우리 청민. 어. 시바. 외진 산골이라서 저 같은 한국 사람을 처음 봐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다랑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북방 세력에 밀려 내려온 한이족과 이족은 이 계곡을 일궈야만 살 수 있었죠. 13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게 지난한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서 이 다랑이 논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. 문득 삿갓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. 삿갓 하나 놓을 자리만 있어도 땅을 읽었다는 우리 조상들. 한이족과 이족도 그런 절박함으로 이 땅을 읽었겠지요. 다랑논이 품고 있는 호젓한 이족 마을. 경사지 있어서. 구조가 은근히 재밌긴 하네요. 멀리서 봤을 때 현대 건축물 같이 이렇게 벽돌로 돼 있어 재미없었는데. 이건 흙벽돌이다. 골목을 따라가자 정겨운 시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낯선 방문객인데도 스스럼 없이 맞아주는 사람들. 제라마, 니하. 어떠라나? 주제가 밥이에요. 주제가 쌀이 많아서 주제가 밥인가 봐요. 밥 먹으러 가. 밥 먹으러. 아니면 밥 먹으러 와. 리오도 지금. 와. 저도 샤넬 제일 이렇게 미루고. 아, 정말요. 아? 지단. 아, 지단. 아, 지단. 지단의 연세 왜 저 저양 거냐? 지로. 지로. 주소 지로. 오. 난다. 이거 누가 나왔니? 어?
谢谢。명절이 다가오자 아이들도 마냥 신이 났습니다. 외국인을 처음 본 데다 이상한 기계까지 들고 왔으니 신기할 법도 하죠. 소소한 골목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닿게 된 맨 꼭대기 집. 그런데 낯익은 음식이 눈에 띕니다. 이게 이분들 전통 먹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의 갓김치와 비슷한데요. 주인장은 진짜 이종만의 음식을 만들 참이랍니다. 그러자면 재료부터 구해야 한다는데 왜 하필 논으로 가는 것일까요? 뼈 수확이 끝난 뒤 넣어두었다는 물고기. 물고기 잡이의 달인까지 친히 납시였습니다. 도대체 이 얕은 물에 무슨 물고기가 있다는 걸까요?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. 한 마리 너무 기다려 잡았는데. 역시 달인의 솜씨를 발휘하는 소년. 와, 저 꼬맹이 눈빛 보셨어요? 저기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 같은 그 눈빛. 那个才四岁，那个拿鱼的那小男孩，我们小的时候也是这样，就什么都不穿，就在田里拿鱼，都很厉害，你知道吗？有没有那种海嘛？我们没见过海，就很小的时候就没有海，只有河，所以我们的游泳池就是田里。 아, 대로 곡식을 내주는 전답이자 물고기를 키워내는 양식장이며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돼주기도 하는 이족의 다락론. 그래서 이족들은 다락론을 일컬어 글씨 없는 교과서라 부르기도 한답니다.
방금 잡아온 물고기가 화로 위에서 꾸들꾸들 익어갑니다. 吃的吧，吃的吧，否则那个是没用的。对，这个待会吃鱼的时候，这个鱼还要给它弄。嗯，是的。嗯，弄碎了，然后我们还要放一些佐料，一些配料进去，然后就特别香，特别好吃。 잘 구워진 물고기는 내장과 뼈를 제거한 다음 돌절구에 곱게 빻습니다.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요. 마치 떡갈비 모양입니다. 味道第一次吃的时候，特别好。然后我问我妈又怎么做的，然后真的尝不出来味道，好极了。那种味道，哎，就特别好，特别好。特别好，尝得出。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 예쁜 숙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것일까요? 부엌에서도 구수한 냄새가 전해집니다. 일반 쌀밥과 달리 확연하게 붉은기가 도는 쌀밥. 1년只长一次，对，它比其他的白米要多长60天。嗯，对，所以它的营养价值比其他的白米要高。 홍미는 1300년 된 이곳 다락논의 토종 종자라고 합니다. 어째? 어느새 구수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. 그런데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리완샤 씨. 这里就是谢老天，就是老天最大是谢谢老天。好，你这边接着，快点。哎，잘 먹겠습니다. 반가워하니까. 진짜. 또 차이가. 다락논이 베풀어준 밥상의 풍요. 辣不辣? 불辣. 去吃吧，你好嘞。 이리엔 씨 가족에겐. 더없이 행복한 순간입니다. 一家人全部坐在一起吃的话，就还有周末的时候，他们也回来嘛，就特别热闹。嗯，对，就是每个时候，反正每到周末，感觉都像过节一样，就很高兴嘛，所以我们都愿意回来家里面。 우리 막 찍었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네요. What if this is all the love you ever get? 이족들이 이 다락논에 가득 채우고 싶은 건 단지 곡식만은 아닐 것입니다.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은 가족, 그 가족 간의 사랑이겠지요. What if this is all the love you ever get?